밤 11시 반이 좀 넘었습니다. 자, 풀박차 속도가 좀 빨라 보입니다. 제한속도 50도로인데 빨라 보여요. 저놈 택시. 택시가 깜빡이도 없이 내가 좀 빠르긴 빠르지만은 택시가 깜빡이를 켰어야지. 이 사고에 대해서 제한속도는 50인데 블박차 속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빨라요. 상대 측에서 택시가 과속으로 사고 접수를 했답니다. 보험사에서는 우리가 좀 빠르긴 하지만 상대가 깜빡이 하면서 쑥 들었으니까 상대가 가해 차량, 우리가 피해 차량. 근데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네, 가피가 정해지진 않았답니다. 블박차 보험사는, 저 택시가 70 내지 90, 우리가 10 내지 30으로 얘기하는데, 택시 측에서는, 경찰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왜냐면요, 경찰 그 교통조사관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불박차 속도가 제한속도 50에서 71, 20km를 초과하면은, 속도 위반! 중과실! 그럼 불박차 가해 차량! 이런 조사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 좀꼭 기다리니까, 야, 기다려보자.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입니까? 택시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그냥 쑥 들어왔잖아. 택시 90, 택시 80, 택시 70, 택시 60. 오히려 과속이 블박차가 더 잘못.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네. 9대1이 10%, 8대2가 64%, 7대3이 20%, 6대4가 4%. 오히려 과속이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2%. 요 블박차가 좀 빠르죠? 저 택시의 속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택시의 속도. 저 늦은 11시 반. 택시는 자기 속도대로 가고 있었겠죠? 그래도 뒤를 봐야죠. 뒤를. 깜빡 켜고 뒤를 봐야죠. 예. 블박차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한 7대 3 정도? 예, 7대 3 정도? 8대 2까지 가기에는 블박차 속도 좀 빠르죠? 70대 30 정도를 보고 싶네요. 왜냐면 블박차가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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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정도라고 보고 블박차가 한 60이었어도 피하기 어렵죠. 예. 그래서는 블박차 속도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한 70대 30 정도 보고 싶습니다. 결국 이 사고는요, 택시 쪽에서 그냥 I'm sorry 그랬어야 되는데 결국 둘 다 예. 택시는 네,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해서 택시가 가해 차량이니까 사람 다친 것에 대해서 벌점이 부과되고요. 블박차는 속도 위반에 대해서 벌점 범칙금이 부과되는 거고요. 그냥 인정하지 뭘 또 혹시나 하고, 에이그. 그냥 딱 봐서요. 어휴, 네, 내가 더 잘못했네요. 네, 그렇게 해서 굳이 경찰에 접수할 필요 없잖아요. 경찰에 접수하면 서류가 손해봅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아,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